증권사 키워드는요, 2022년이네요. NC소프트가 나왔는데 오늘 리포트 많이 나왔습니다. 그중에서도 IPK 투자증권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. NC소프트에 대해서요, 내년 신작 출시, 해외 확장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면서 좀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내년부터 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. 뭐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. 지금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가 103만 원을 유지했는데 IPK 투자증권이 타 증권보다 좀 주가를 비교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린시W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긴 했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런 분석들을 또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. 다시 대장주로서의 위험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공교롭게도 종목 대 종목에서도 게임주를 확인을 했는데 NC소프트 이어서 좀 대장주로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장에선 1%대로 하락률은 좀 보이고 있어요. 네, 이 종목 좀 어떻게 볼까요? 사실 지금 저점을 보시면 55만 원대죠. 근데 여기 이상으로 더 내려가기가 저는 더 오히려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바닥은 이제 잡았다. 네, 거의 잡은 것 같습니다. 정말 최저로 본다고 해도 이제 55만 5천 원대인데 사실 여기까지 가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사실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악재는 이미 다 나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21년도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서 올해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내년에 어떤 도약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. 사실 이번 연도에 악재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 그에 따른 우려감 들로 이제 주가 역시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힘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 4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는 많이 하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실적 부분에서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이 원인들을 봤더니 이제 과거에 굉장히 좀 히트작이었던 리니지 M이라든지 리니지 2M이 굉장히 좀 부진을 하면서 이게 좀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.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또 대박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. 네, 리니지 W죠. 그래서 리니지 W 같은 경우에 사실 출시하자 맞아 1매출이 거의 한 120억 원 가까이 이제 달성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이 리니지 시리즈는 굉장히 좀 건재하다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는 할 수 있겠지만은 부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리니지 W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온전히 반영이 되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게다가 이런 실적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감들은 사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이제 내년이죠. 그래서 이 리니지 W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이 아니라 지금 북미나 유럽 쪽에도 좀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특히 이 리니지 W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MMORPG 게임을 좀 플레이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콘텐츠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좀 금방 지루해지는 경우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근데 이 리니지 W의 경우에는 이런 단점들을 조금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조만간 이에 따라서 그런 신규 콘텐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콘텐츠 소진 이슈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리니지 W가 내년에 NC소프트의 전반적인 주가를 조금 책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아직은 예상이지만 예상 영업이익이 현재 올해보다는 한 두 배 이상 가까이 좀 증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게임주에서 신작 모멘텀이죠. 그 신작 모멘텀까지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프로젝트 TL의 어떤 글로벌 출시도 있겠고요. 조만간 또 이제 아이온2가 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게임주의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상승 원동력도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도 어떤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 P2E라고 좀 들어보셨나요? 아, 그럼요. 네. 예. 네, 굉장히 유명하죠.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P2E는 이제 게임
공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내부나 이런 현실 세계에서도 NFT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이템을 좀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. 뭐 아직까지 사실 NC소프트에서 구체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기대감만 있다는 걸로도 충분히 이제 테마주로서도 이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이제 내년 실적 기준으로 이제 밸리에이션을 좀 잡아보면요. PER이 17배 정도입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그동안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은 PER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. 거의 50배 정도 이상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20배 미만입니다. 그래서 17배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런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일단 증권사 목표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. 이제 105만 원까지인데 지금 보면 사실 조금 허황돼 보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초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좀 승산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조금 악재는 끝났고 네, 긍정적인 부분들만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사실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안 맞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실 분들한테 굉장히 좀 잘 맞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